오늘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이죠. 정확히 101년 전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독립을 갈구하던 우리 선조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하는 만세 운동을 벌였던 날이 바로 3.1절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염원대로 독립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자유 독립 국가로 오늘까지 이르게 주셨습니다. 당시 독립 선언문에 서명했던 33인 중에 16사람이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옥사한 유관순 누님도, 누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의 애국운동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400년간의 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큰 축복의 역사이기도 하죠. 본선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했던 다섯 권의 성경 중에 그 중에서 네 번째 성경입니다. 민수기라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numbers 이렇게 불렀죠. 그 말은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인구조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 그 광야에까지 왔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숫자를 했는데 그 숫자 해보니까 장정들만 해도 60만이 넘었고요. 여기에 남녀노소를 합치면 그 200만 정도 되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한 기쁨, 자유와 평화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를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모래길, 자갈길, 험한 산, 뭐 길도 없잖아요. 도로가 아니잖아요. 길을 만들며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들이나 또 부인들이나 노약자들은 매우 힘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이곳저곳에서 이제 불만이 터지게 된 겁니다. 이 불만은 처음에는 몇 사람이 수근수근 하다가 자꾸 이게 이제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도 불만을 터뜨린 자들이 있었는데 16장 1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고라, 다단, 또 아비람, 온, 이런 특별히 네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의 그 불만 섞인 말을 통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 세력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지휘관, 백성들을 이제 지도하는 250명이 여기 합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가나안 여정이 아주 위험했던 저항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때 모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통하지도 않았죠. 이 고라라는 사람을 보면 그 조상의 배경이 좋습니다. 그 레위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성전을 늘 관리하는 그런 후손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바로 이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편에 섰잖아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온도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장자,
르우벤의 후손이었어요.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배경을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배경, 가문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개인개인의 신앙과 경건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정이 배경이 좋다고 믿음 좋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화려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만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대적해서 이렇게 말했죠. 13절에 보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애굽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이끌어내어 광야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땅에 구덩이에 빠져서 매장이 되게 하신 그런 일이 슬프게도 일어났습니다. 이 무서운 장면을 백성들이 목격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들의 죽는 것을 보고 오히려 모세를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또 상하신 것, 마음이 또 상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백성들 사이에 염병이 번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염병이란 말은 전염병, 돌림병, 영어로는 플래그라고 했죠. 이 모습을 보고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의 부탁을 받고 급히 향로, 그 향을 피우는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염병이 즉시 그칩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죽은 백성들의 숫자는 1만 4,700명이라고 있고 숫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불행한 일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망 불평은 액션은 아니잖아요. 뭐 행동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고 말입니다. 말로서 짓는 죄가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말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많이 경계합니다. 고라와 다단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터뜨리고 불평을 한 것은 바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250명의 지도자들이 합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력이 만만치 않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점을 많이 경계해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야고보서 3장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말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선동을 받지요. 그리고 그것은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불순종이었어요. 모세가 이들을 만나고 싶어 했죠. 만나 이야기를 좀 하자. 올라오시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절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제 버팁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자,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행동은 바로 불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권하여
광야의 어려움을 우리 잘 참읍시다. 그리고 좀 더 나갑시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도 복이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그 말 다음에는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었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말했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레위기서도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칫하면 조상 원망이 쉽고 동포를 원망이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 보면 동포 같은 백성 간에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이런 일을 겪고 이제 막 백성들이 막 웅성거리잖아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원망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그들을 뭐 대적하여 싸울 수도 없고 해서 모세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자, 원망과 불평이 점점 번져갈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듣고, 그들의 원망을 막 들었어요. 듣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4절에 엎드린다 말은 뭘까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라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뺏는 이런 무서운 염병이 돌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능력을 믿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허물, 이 백성들의 원망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몇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독일의 한 마을 이야기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그 마을에 가서 그들의 그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그곳은 이제 알프스 산맥이요. 이태리에서부터 프랑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스위스를 거쳐가지고 오스트리아 또 한쪽은 독일로 이렇게 이제 산맥이 이어지거든요. 알프스 산맥의 한 산자락에 위치한 마을 중에 오브 아머가우라는 작은 마을이 지금도 있습니다. 인구는 현재 한 5,000명쯤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적은 마을, 이 유지는 그래도 거의 비한 큰 대도시죠. 거의 뭐 18만 중 되니까. 그러나 이 오브 아머가우는 한 5,0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매 10년마다 전 동민들이 배우가 돼가지고요. 예수님의 일생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합니다. 지금 2020년도죠.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 주마다, 금년도 이제 10년 됐어요.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 그 나오는 배우들은, 어린 아이들은 그 손에 종류까지 들고 막 호산나 다윗 자손의 그런 이제 그 배우가 되고요. 그리고 부인 중에는 마리아 역할을 하는 부인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역할을 하는 부인도 있고, 수가서 우물가에 물 깃는 여인도 나오고요. 또 청년들 중에는 요셉도 나오고, 또 그 바리새인들을 분장하기도 하고요. 노인들 중에는 이제 그 제사장도 분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또는 이제 그 청년들 중에는 로마 군인 그런 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제 수태,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거 예언하잖아요. 그 수태로부터 해서 마리아의 탄생,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 그리고 어린 예수님 성장 과정, 그리고 이제 목수의 아들로 일하는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어떤 장면, 또 가르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거, 농민들이 막 돌로 치료했잖아요. 도망가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재판 받는 헤롯의 법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면서,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일생을 참 이렇게 나누어서 연극으로 만들었는데, 배우들은요 반드시 그 마을 주민들이 되어야 돼요. 그 마을에 여러 해 동안 산 사람만이 배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뭐 어떤 프로페셔널 배우들이 아니지만 아주 진지하게 그 연극을 하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요 유럽의 전 유럽의 영국에서 저 북극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저기 덴마크, 또는 뭐 저 북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 전 유럽에서 이걸 보려고 많이, 그러니까 한 5월부터 10월까지니까 약 한 5개월 정도 되잖아요. 미국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막 뭐 그 축제 분위기예요. 뭐 곳곳마다 그 플랜카드 붙여놓고 환영한다고 빌코면 막 써놓고요. 그 앞에 제가 무대를 크게 만들어놓고 앞에는, 무대 앞에는 그 저 간이 있잖아요. 그걸 쫙 걸쳐놨어요. 그 앉아서 뭐 보고 아주 박수 치고 함께 그게 동화된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는, 금년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된 역사가요 400년 넘습니다. 그 400년 동안 매 10년마다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유럽의 그 역사를 보면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전쟁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그런 갈등,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전쟁이 유럽에서 막 일어났는데, 그런 와중에 이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합니다. 그 병에 걸리면 막 이게 피가 안에서 응고돼가지고 피부가 검게 타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흑사병이 유럽에 막 창궐하는데, 이거 뭐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서 막 쓰러지고 죽는데, 어떤 마을은 완전히 마을이 초토화돼요. 그 마을 주민들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막 이제 그 점점 이제 몰려올 때, 그때 여기 알퍼스 산 중에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이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마을 동네 교회로 모였어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병이 점점 우리 마을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아주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일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간곡한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 마을 앞에 와서 병이 딱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일부 들었던 병 들었던 사람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병이 이제 그 마을을 넘어가자 약속대로 우리가 약속을 지킵시다 해서, 이 사람들이 1634년 그리고 그 이듬입니다. 이 기도한 그 이듬에, 병이 떠난 이듬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째 지난 다음에 그 성령 오순절이잖아요.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 주민들이 약속대로 이제 동네 앞에다가 들판에, 거기 이제 무덤도 있고 하니까 들판에다가 이제 무대를 크게 차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거친 그런 무대였겠죠. 그리고는 이제 동민들이 너는 이 역할을 해라, 성경을 펴놓고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이제 이웃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연극을 시작한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기 눈으로 보았잖아요. 막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말에서 딱 병이 끊어지고 주민들이 살았으니까, 그 감격,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연극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10년마다 그 10년 동안 준비도 하고, 그리고 10년 딱 되면 그 다음에 해서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매 10년, 2010년도 했거든요. 금년 2020년도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 10년 단위로 하는데, 제가 갔던 데는 1990년도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빠졌어요. 그 400년 동안 계속 했는데 한 번 빠진 때 언젠가니 1940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막 전쟁으로 그 독일이 막 그 공습받고 할, 그때는 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때 단 한 번 빠지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몇십 년마다 이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염병을, 전염병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염병을 거치게 하신 하나님, 1930년대 오브아마가우 주민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자,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이 지금 염병을 보고 있잖아요. 신문을 보았더니 지금 시애틀에요. 형제교회 크잖아요. 또 그 많은 교회들이 오늘 주일 예배 뭐 드리지 않는 것 아닌데 꼭 드릴 뿐만 나 드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오. 지금 이렇게 그 교회에서 공지를 했더라고요. 어제 제가 한국의 한 장로님으로부터 카톡 그 글을 받았는데 그 장로님은 저 창녕 아마 제 책 글에 책에 나옵니다. 성병도 집, 그땐 집사였었죠. 자기 뭐 땅을 팔아서 막 그 헌금하기도 했던 그 분이 장로님이 됐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글을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오늘 이곳은 3월 2일 3.1절 기념 예배일인데 이 코로나 병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 서울도 아니고 저 지방, 저 경남 창녕의 조그만 마을의 교회에서도 이 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지금 전국적인 지금 그런 현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에서도 모임을 자제시키고, 그러니까 뭐 굳이 고집 부려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지만 대형교회들이 뭐 서울의 모험도 그렇고, 뭐 명성교회도 그렇고, 사랑교회도 그렇고, 온누리교회도 그렇고, 예배를 지금 그 인터넷으로 또는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빨리 끝이 나야 되겠구나. 이러다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리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기 유진에도 우리 이런 어떤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 특별히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포틀랜드는 벌써 확진자 한 사람 나왔다네요. 어느 학교 스텝이 그 병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외국에 나간 적도 없고 뭐 어디 특별한 것도 없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이걸 보면은 참 그 병이 어떻게 이렇게 깊이 침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이태리가 유럽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이게 막 번지고 있고 사람들은 제일 많이 죽었어요. 유럽에서는 마치 우리 줄리 양이 지금 플로렌스 교환학생으로 갔잖아요. 아마 곧 이제 돌아오도록 조치를 학교 측에서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귀국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국이 그러하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좀 뭐 유럽 도니까 뭐 많이 번지고 있어요. 미국에도 지금 저 캘리포니아는 벌써 몇 사람이 확진자 나왔고, 뭐 오레곤도 그렇고 저 워싱턴주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특히 대구, 다음 청도 이 두 곳을 집어가지고 여행하지 말아라 지금 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 격상을 시켰어요. 더 올라가면 어떤 교회 오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오지 마라 하면 보통 문제 안 해요. 지금 세계에 어제 보니까 거의 80개 나라에서 한국 비행기를 못 들어오게 또는 제한을 시키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하노이 비행기, 우리 한국 비행기가 하노이 가려고 떴는데 아시안 항공기가 떴는데 40분 만에 급히 돌아와 버렸어요. 인천으로. 하노이 공항에서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이건 정말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사업가들이 또는 뭐 한국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못 오게 하면 어떻게 또 오게 하더라도 2주 동안을 집에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막 내려앉게 되고 또 우리나라 위상이 지금 뭐 땅에 떨어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질병이 떠나도록 대한민국에서 떠나야 되고 일본에서도 떠나야 되고 중국에서도 떠나야 되고 미국에서도 떠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요즘 뭐 과학시대 이렇게 첨단 의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로 하지만 보세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바이러스 하나 못 잡고 지금 이 모양인데 앞으로 또 더 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맞이하면서 경고를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원망 불평은 내 혼자 한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전파력이 있거든요. 이게 자꾸 전염이 되거든요. 기쁨도 전염이 되지만 감사도 전염이 되지만 불평과 원망도 전염이 됩니다. 오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깐 스치기만 해도 옮아간다고 하네요.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이 병에 걸렸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교인을 만났나 봐요. 잠깐 얘기한 그 뭐 불과 몇 분 아닌데 그 교인이 옮겨간 거예요. 이걸 보면 야 참 무섭구나. 그 불과 그 몇 분 사이에 뭐 별로 많은 대화도 안 했는데 그 병이 옮겨간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감사를 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온 산을 태우는 불과 같이 빠른 시간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행동이죠? 불순종의 행동입니다. 모세가 좀 만납시다 이리 오세요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안 가겠다. 벌써 거부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말했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을 적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만이 어떻게 했죠? 나만이 처음에 싫었어요. 아니 내가 왜 저 별로 물이 좋지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다 보여주고 물에 씻어야 되느냐 라고 거부를 하려 했지만 신하들이 어떻게 했죠? 장군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드려야 되겠는데 이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물에 들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나만 생각을 바꾸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도 7번 물에 이 몸을 담글 때 6번째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7번째 담글 때 완전한 순종이죠. 갑자기 몸에 변화가 왔잖아요. 피부가 어린아이 살들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절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100% 하나님 말씀이면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또 어려워져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병이 계속 확산이 된다면 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한국에 선교사 오지 마라. 이렇게 되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이나 사업가들이나 또는 여행객들이 참 기쁘게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200만 명 이상의 우리 교포들이 참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세계 선교 역할을 한 몫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 북한 땅에 속히 복음이 들어가서 저 북한에도 자유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지구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